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고 하죠. 가을과의 만남과 해수욕장과의 이별을 앞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해수욕장의 문이 닫히는데요. 해수욕지수와 함께 작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황해부터 가봅니다. 을왕리는 좋음을 나타내는데요. 파도와 바람은 부드럽고 수온은 24도로 입수하기 제격입니다. 저녁 7시경에는 멋들어진 낙조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은 낭만과 추억에 푹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동부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mm 미만인데요. 입수는 오전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해운대는 역파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안류가 발생할 경우 몸은 파도에 맡겨주시고요. 흐름이 끝난 시점에서 비스듬히 헤엄쳐 해안 쪽으로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는 종일 비가 옵니다. 10에서 19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변가로 불어오는 바람도 강해 해수욕은 어렵겠습니다. 이 여름을 온몸으로 저장해두고 싶으시다면 제주로 떠나시면 됩니다. 바람과 물결, 수온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으니까요. 원하는 곳으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해수욕지수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여름 보내셨나요? 해수욕장이 폐장하면서 온바다 해수욕 방송도 종료되는데요. 내년에는 더 시원한 여름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해수욕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